이거 누르시는 거, 이거 누르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제가 눌러야 돼요? 아, 눌러 오셨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샤롯데인데요. 저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골프 휴가 내고 골프 가는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. 막 흔들리고 강풍주의보, 태풍주의보. 이게 봄이 아닙니다. 아, 머리 산만하고 막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도 제가 저 가서 골프를 좀 즐기고 오겠습니다. 아우 추워. 도대체 나에게 봄은 없는 거니? 아 추워. 바람이 잘 치기는 글렀나요? 이런 날 더 잘 치면 실력자? 아 너무 좋아요 날씨는. 아 역시 골프장 입구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네 도착을 했습니다. 네 도착을 했고요. 자 이렇게 와 이런 걸 들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이 앞에가 이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네, 카레를 주문했습니다. 인도 카레로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 짜글이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돼지고기랑 해서 나오는 고기가 또 자글자글. 줘봐요 이사님. 아직 30대라는 중요한 카레를 제가 홈샷으로 보여드릴게요. 홈샷은 이런 것이다. 야 저 팀 짱짱 하겠는데. 저 팀이 너무 좋은데. 야 여 앉은 대로 치는 거야? 아니 아니야. 바람은 엄청 부는데 골프장 전경은 너무 좋아요. 일단 기분이 상쾌합니다. 하도 골프장 갈 때마다 떨어가지고 오늘은 단단히 입고 오기는 했어요. 완전히 추위에 떨지 않으려고. 아무튼 뭐 바람은 엄청 부는데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파이팅. 바람아 멈추어다오. 아 오늘도 정말 하겠군요. 햇살은 너무 좋아요. 안성큐는 판파스랑 벨리 코스 두 개의 코스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샤롯데인데요. 오늘 판파스 코스 안성큐 나왔어요.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휴가 내고 왔는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. 자, 얼마나 명랑 골프를 제대로 칠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판파스 1번 홀 파4고요. 여기는 저 빨간색 IP 방향으로 보고 왼쪽으로는 굉장히 벙커가 많아요. 그래서 오른쪽 쪽으로 보고 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의리 있어 의리 있어. 안성큐는 처음이라 여기까지 와서 심한 좌도그렉이라서 투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그냥 유틸로 안전하게 끊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끊어볼게요. 봄은 왔으나 바람이 불어서 너무 추워요. 아, 춥다. 아, 벙커 좀 피해 오면 얼마나 좋을까. 개를 한다니까, 개를 해. 그래서. 왼쪽은 절벽, 오른쪽. 철벽적으로 보낼 수가 있나? 다들 그래서 벙커에 있습니다.
바람아 너 이래. 이번 탑5의 홀이고요. 왼쪽은 절벽이고 오른쪽에는 펑커가 많은데 가운데 페어웨이 쪽으로만 보내면 안정되게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게 관건이에요. 초상권 있어, 나 찍지 마. 오늘 완전 진상이야. 아, 어디 찍고 있구나. 아, 굿샷. 아, 오늘 뭐, 조앤의 날이구나. 내가 누가 모르죠. 되게 잘 나간 거예요. 완전 기분 좋게. 130 앞바람 보고. 와, 이거 쓰러지겠다. 와, 방향이 설로가 풍가야. 우리는 딱 맞췄는데 엣지를 맞으니까 바람도 세고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어프로치 한번 해야 되네요. 아, 파했습니다. 끝선에 걸쳐가지고 감사한 일이네. 파이브 손 안에 들어왔네요. 나이스. 팝5에서 어프로치 붙여가지고 원퍼 폰 원퍼 파했어요. 나 너무 잘했다. 한 달 만에 연습도 없이 나왔는데 노가다의 힘인가요? 노가다 화이팅! 이번 코스에서 가장 긴 팝4인데요 남자에서 400m가 넘는 팝4예요 어마어마한데 오른쪽으로 벙커는 굉장히 많지만 페어웨이는 괜찮은 것 같고요. 가운데로만 간다면 3온 2팟 보기 도전? 너무 기니까. 사방으로 벙커가 너무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페어웨이는 괜찮아서 잘 보냈는데 올려보는데 눈물이 나요. 걷는데 바람 너무 심해서.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바람이 너무 세서 잘 쳤는데 부자를 내가 훨씬 길게 잡아야 돼. 아, 세게 치면 안 되고. 보겠습니다. 네. 와, 너무 조용해. 바람 부는 데 있다고 하는데 살 것 같다. 살 것 같아. 아, 너무 힘들었어. 네. 이거 요청해 달래. 뭘 요청해 달라. 캐디에게 캐디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아, 여기 셀프 계산 카드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. 밥을 잔뜩 먹어서 이렇게